지수옵션 레벨업 이벤트. 키움에서 지수옵션 거래하고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. 이벤트 참가만 해도 상품 증정.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 투데이 스몰캡입니다. 자,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코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자, 코나이는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. 아, 예, 맞습니다. 예,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쪽 얘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나이는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갈까요? 네네.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 영역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카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,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스마트 카드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, 그 저희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 신용카드의 그 바디와 IC 칩을 생산 및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플랫폼 사업은 크게 그 코나카드 플랫폼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코나카드 플랫폼이란 그 저희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인데, 체크카드가 그 선불형 체크카드로 그 코나카드라는 그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자체적인 그 체크카드를 발급을 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고, 그 이 코나카드와 제휴된 가맹점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사업부가 크게 두 가지로 그 말씀드릴 수 있고, 그 실적 안정성은 일단 그 스마트카드에서 꾸준히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, 향후의 성장성은 그 코나카드 플랫폼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게 그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발표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? 예, 맞습니다. 예.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, 그 동사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코나카드 플랫폼이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동사가 그 타겟팅하는 게 B2C 시장하고 B2B 시장, B2G 시장을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, 일단 그 지역화폐 관련된 그 B2G 시장은 지금 현재 그 동사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 인천광역시와 같이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고, 그 인천광역시의 사례가 그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. 작년 그 한 해 그 결제액만 1조 5천억 원이었는데, 그 동사가 그 현재 그 올해도 이러한 그 지역화폐 그 결제액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 이유는, 그 일단 2018년도 그 12월에 정부가 일단 소상공인 그 지원 정책으로서 그 약 18조 원 규모의 그 결제 규모의 인센티브를 2022년까지 그 지급을 한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, 그 이러한 정책에 따른 수혜가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,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한 추가적인 수혜는 그 지난달 2월 28일에 정부가 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. 그 코로나19에 따른 그 경제 위기 확산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정부가 올해 그 지역화폐 발행액을 기존 예산이 그 올해 3조 원 정도였는데, 이거를 두 배로 확대해서 6조 원 정도 발행 계획을 지금 발행 정책을 발표를 하였고, 그 동사의 그 수익 모델을 말씀을 드리면, 지역화폐 결제액의 그 1%가 동사의 수수료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그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은 동사의 그 수수료 수익도 당연히 같이 정비례하면서 증가함에 따라서 그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 급증에 따른 동사의 그 수혜가 좀 전망이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코나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 다각화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? 그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동사의 코나카드 플랫폼은 크게 B2B, B2C, B2G로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. 일단 B2C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식 선불형 체크카드로서 일반 그 저희 그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 일반적인 그 코나카드와 제휴된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할 때 사용하는 카드로 보시면 되고요. 그 B2B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복지 포인트몰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각 기업의 그 복지 포인트가 부여를 받으면 이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온라인 몰에 가셔서 이제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, 그 동사가 그 타사 대비 좀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, 그 기존의
그 타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몰에서만 복제 포인트 사용이 가능했는데 그 동사가 출시한 그 코나카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도 그 동사와 제휴된 가맹점에서 그 카드를 가지고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에서도 결제가 된다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B2G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화폐 사업으로서 일단 동사가 그 인천시와 지역화폐 사업을 처음으로 작년에 그 시행을 하였고 그 작년 한 해만 그 약 한 10여 개 지자체하고 지금 협약을 맺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지금 정부의 추세가 이 지역화폐를 지금 각 지자체에 그 도입을 장려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대한 지원책도 활발한 상황이어서 그 올해도 추가적으로 지자체들이 그 지역화폐 도입을 활발히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지역화폐 그 도입 지자체가 늘어날수록 동사가 그 수혜를 받는다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그 동사의 가장 큰 올해의 모멘텀은 이 지역 그 지자체 지역화폐 그 발급 확대에 따른 수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뭐 실적들은 지금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. 예, 동사 그 일단 작년 실적을 리뷰를 드리면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245억 원 YOY 38.4% 성장을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. 근데 이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이 좀 더뎠던 이유는 동사가 그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더디게 됐는데 그 일회성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동사가 자회사가 일단 적자 시현한 곳이 연결로 반영되면서 이러한 그 자회사 적자분이 지금 순익단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무형자산 상각비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익단에 영향을 줬고 마지막으로 자회사 그 지분 손상차손이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익단에서는 약간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동사가 2016년부터 2018년도는 영업적자였습니다.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 흑자전환 성공이 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동사 그동안 시장에서의 우려가 동사의 그 코나카드 플랫폼 비즈니스가 과연 이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올해 2019년을 턴어라운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러한 성공 가능성을 좀 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기에는 매출액 1575억 원으로 YOY 26.5%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억 원으로 YOY 741.7%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같이 좀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올해부터 본격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제가 간략히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카드 사업에서 동사가 현재 그 지금 글로벌 카드사인 마스터카드하고 지금 지문인식 카드, 메탈 카드 사업을 같이 지금 수주를 받아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작년에는 그 메탈 카드 수주액이 한 100억 원 정도였다면 올해 포캐스트 받은 게 최소 300억에서 400억 사이이기 때문에 동사가 이쪽 부분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코나카드 플랫폼의 그 지역화폐 비즈니스로 그 현재 정부 그 지역화폐 예산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이유로 올해 실적은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동사의 그 추가적으로 모멘텀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그 동사가 지금 현재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하고 지문인식 그 카드 관련해서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지문인식 카드로 이제 좀 비자하고 마스터가 좀 활발히 전환을 하려는 지금 그 추세에 있고 이게 올해 말부터 좀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비자 카드하고 마스터 카드가 글로벌한 카드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문인식 카드 전환에 따른 동사가 또 벤더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도 내년에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기대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년 이제 그 중반에 네네. 정점을 치고 그래서 이제 그 연말까지는 밀려 내려왔단 말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는 다시 턴에서 올라가고 네네. 있는데 요 구간 동안에 있었던 게 그건 너무 좀 빨리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? 어때요? 그 작년에 말씀해 주셨듯이 주가가 작년 상반기에 그 급등을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지역화폐 사업이 생각보다
호조를 보이면서 동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을 했던 것 같고, 근데 이게 수혜를 입는 게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이게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에 때 그 실적이 안 나오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주가가 슬로우 했는데, 2019년도가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한 것을 동사가 지금 실적을 시연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최근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? 네. 올해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단 동사의 그 첫 번째 포인트는 그 마스터카드 메탈 마스터카드향 그 메탈카드 납품 물량 확대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있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코나카드 플랫폼 그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에 따른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해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까요?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